좋아요, 구독. 자,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리뷰하기 전에 참 그 화면에 노란 화면 나가죠. 여기에 이런 종목 어떻게 또 선정하셨나요? 기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니까 QR코드 핸드폰 대시고 빌번호 1357 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이런 종목을 어떻게 공략했나 이런 설명까지 상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꽤 오래 전에 제시를 해드렸었고 지금 수익률이 무려 몇 프로죠? 38% 거의 40% 가까이.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뭐 저녁 강의 시간에도 이런 얘기 자주 해드리는데 로봇관주의 대장주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이렇게 10만 원이 넘는 가격 이런 회사들은 포트에 무조건 뭐 비중이 적더라도 5% 10%라도 가지고 계셔라. 그래야 이제 지수 상승 시에 그 흐름보다 더 탄력이 많이 받아야 이 내가 만약에 뭐 이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금액적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수가 오를 때 매매 별로 안 하더라도 핸드폰 이렇게 걸어가다 딱 뭐 시장 평균 오늘 코스닥 지수가 0.7% 올랐는데 무려 17%가 올랐어요. 최고가일 땐 제가 봤을 때 20%까지 올랐는데 오전에는 10% 정도가 올랐었고 근데 뭐 단타를 한다 그러면 10% 정도 올랐어.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정리했을 거예요. 근데 포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20%가 오르던 뭐 장중에 10%가 오르던 정리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수익률은 강세장에서는 엉덩이가 무거운 진득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수익률이 더 좋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보이시면 그래서 대장주는 들어가셔서 정리를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린 게 예전에 제가 10만 원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가져가세요 그랬는데 24만 3천 원 정도면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죠.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이 종목만 끝없이 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 조정이 12만 원이지 10만 원은 안 와요. 10만 원대로 내려올수록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은 15만 원. 계속 로봇 관련주가 이제 한 번씩 부각이 되면서 한 번씩 부각 계속 횡보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다시 우리 그 삼성전자가 무려 15% 지분을 갖고 있다는 힌트를 몇 번 드렸었죠. 오늘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뭐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흐름이 좋아지면서 당연히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 중에 대장주 가장 수익률이 좋았어요. 20% 가까이 17%. 뭐 그 외에 뭐 SBB테크라든가 STG 같은 종목들도 5% 이상 올랐는데 특이한 모습이죠. 보통 대장주가 이제 많이 안 오르고 좀 가벼운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오늘은 대장주가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죠. 미래의 현재보다 현재는 이제 적자인데 내년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더 성장성이 부각이 될 회사가 단연 로봇 관련주와 뭐 AI 관련주 이런 회사들인데 그 두 종목은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흑자인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레인보우만 유독 흑자고 흑자도 많지는 않고 아마 지금 보여드리면 한 100억 정도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쵸 순이익이 뭐 50억 100억이 안 돼요. 그냥 뭐 중소기업보다 수익이 더 적은데도 대장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15% 지분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그래서 조정시 매수 타이밍이지 이 종목은 끝까지 끌고 가라. 언제까지 내년 그냥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그럼 아마 이 가격대는 이제 다시 10만원대 12만원 형식으로 10만원대 초반을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19만원 20만원 이상 가격으로 올라 쓰려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제가 지수도 종합지수도 아마 내년 지금 올해 어저께 그저께 조정을 바닥으로 해서 대형주를 끌고 가는 장이기 때문에 좀 강한 장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 원을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20만 원을 또 바닥으로 하는 초우량주 가능 충분히 그 자격이 있죠. 로봇 관련주 중에서.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은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져가는 매매를 해야 된다. 진득하게 엉덩이를 깔고 앉아라. 이렇게 추가 상담까지 설명해 드렸고, 그 외에 뭐 자세한 또 이런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 배경이라든가 매수 타이밍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시간 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노란 방으로 QR코드 되시고 비밀번호 135 지치시면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대망주, 예, 요 종목이 레인보우 로틱스 40% 이상 수익인데 50% 100%까지 가능하다고 봐요. 제2차 이런 가능성 있는 종목, 우리 자람 테크놀로지, 예, 잘자라 자장가랑 비슷하죠. 잘자람 자람 테크놀로지인데 잘 자서 그런지 최근에 안 올랐어요.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렇죠? 거의 안 올랐고 뭐 오늘도 1%대 상승. 그래서 많이 올랐으면 사실 들어가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25,000원 이 선을 아마 뭐 자람 테크놀로지 그 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상담 전화가 또 왔다 그러면 뭐 한 35,000원에 사는데 어떡할까요? 40,000원에 사는데 어떡할까요? 근데 지금 자람 테크는 제가 이 상담이 만약에 안 들어온 걸 봐서 아마 많은 분들 잘 몰라서 매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그 유명한 5차 산업, 우리 그 온 디바이스 AI의 대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는 휴대폰 이제 삼성에서 출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시스템이 안에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아예 4차 산업을 뛰어넘어서 5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뭐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고도 안에 다 내장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 인터넷 활용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전자동 시스템화 돼 있는, 그래서 그 핸드폰이 출시가 되는 것 때문에 삼성전기가 올랐고 삼성그룹주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우리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무려 17%까지 이 20만원 가까운 대양주가 급등을 했는데, 우리 자람 테크놀로지도 칩, 그러니까 통신 장비 업체인데 그런 이제 반도체 같은 아주 우수한 기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온 디바이스 AI의 선두주자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회사가 보니까 뭐 50% 100% 정도 오른 종목이 많아요 최근에.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는 아직 상승폭이 거의 없다는 점. 그래서 이 종목이 그러면 신생 2년 내에 만든 회사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역시나 월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신생 올해 3월 달에 새로 나온 종목이죠. 그러면 3월 달에 나오고 6만 원 가격에서부터 계속 조정을 보였어요. 이렇게 하단으로 보면 진짜 계속 조정 같은데 사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자로 4만 원으로 봐야 되겠죠. 아까 전에도 4만 원 가격, 그리고 지금 2만 2천 원 바닥까지 됐고 지금 2만 6천 원인데, 그러면 차트에서 딱 보여주죠. 우리 자람 테크놀로지는 이 신생 5차 산업의 역할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 목표는 다시 신생이라는 이유와 5차 산업에 부각된 내용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는 4만 원까지 좀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자람 테크놀로지 충분히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럼 또 힌트를 하나 더 드려야 되겠죠. 4만 원에서 2만 원대까지 빠져서 다시 2만 원에서 4만 원을 향해 가는 차트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 또 20, 30% 이상 손해가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교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정리를 하시고 자람 테크놀로지를 들어가서 4만 원까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3, 40% 정도는 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연말에 종목을 좀 압축을 시키고 손실 난 종목에 20, 30% 손실, 이게 너무 이제 지긋지긋하다 하신 분들은 자람 테크놀로지로 종목 교체, 4만 원까지 가져가는 매매를 좀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노란방에 들어오셔서 방송 종료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종목 교체도 한번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